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그래마 투 리딩. 지금 5강 부정사편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whether A or B겠죠? 너가 투어리스트, 관광객이던 관광객이겠죠? 망했다. 너가 관광객이든 학생이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든. 자, it is what 생략 구조네요. 자, it is important. it이 또 가족으로 썼네요. 이것은 중요한데 to 진주어 뒤에 동사 원형. 자, 아는 게 중요해. 자, the gift giving custom 선물 주는 풍습이 아는 게 중요한데 of country. 자, 나라인데 대 생략 구조. 어떤 나라? you are visiting. 지금 진행형으로 썼죠? 우리가 진행형일 때는 우리가 가까운 미래, 근 미래 뜻을 가집니다. 자, 앞으로 네가 방문해야 할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네가 만약에 초대되어진다면 for dinner, 저녁 식사에. 자, 꽃들은 안전한 선물인데 throughout 하면 우리가 전체 지역, 세계 전체 지역에서. 자, in some places, 몇몇의 나라에서는 그러나 접속사 for example, however 접속사 나오기 시작하죠. 자, 너는 must 동사 원형 take care 해야 돼. 자, 하면 take care은 여기서는 조심, 돌봐주도 아니겠죠. 그 다음 to 부정사의 부정 not which 주의하세요. 자, not to offend 그러면은 모욕을 주지 않기 위해. 목욕이 아니고 모욕이죠, 바보 알파고야. 자, in much은 많은 부분에서 유럽에. 자, 빨간색 장미는 symbolize 상징 하는데 로맨스를. 그리고 빨간색 장미는 아마도 우드 조동사 동사 원형 be inappropriate이에요. 그래서 in이 not이죠. 그래서 not appropriate 하면은 부적절할 것이다. 자, in Austria와 독일에서. 자, it is considered 또 수동이죠. 이것은 고려되어지는데 bad luck이라고. 이것은 또 가주어. 투가 진주어죠. 저 뭐가? to receive 받는데 an even number. even은 짝수 숫자의 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odd가 반대말이 odd, odd. 아, 망했다. 죄송합니다. 자, odd, odd 하면 odd가 여기서는 이상한 뜻도 있지만 홀수 숫자가 돼요. 자, 만약에 네가 in 홍콩 속에 있다면, 홍콩에 있다면은. 자, 보시면은. 자, gift. 자, to avoid까지. 자, to avoid가 앞에 나오는 gift를 설명해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요. 동사 원형 썼죠. 피해야 되는 선물들은 복수가 주어져. 이렇게 묶어주고, are 복수예요. 시계. 그 다음, scissors. 가위. 그 다음 칼인데, 자, 위치는 자, 앞에 나오는 1번, 2번, 3번들은 위치 복수로 잡았어요. 그래서 S 빠져야 됩니다, 여기. 자, symbolize, 상징하는데, 자, 죽음을 혹은 end of the relationship 하면은 관계가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선물 잘해라. 그래서 주제는 우리 알파고 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마다 다른 선물의 의미와 유의사항.